존스타크 202 로얄 러너스입니다. 자, 어느덧 최종전까지 왔습니다. 사실 그 제가 알고 있기로 로스타크를 하면서 PVP만 하시는 선수들이 있어요. 제가 그런 선수들을 직접 알고 있는데 모든 캐릭터를 처음 이렇게 딱 해보면서 모두 이제 사실 열심히 레이드 뭐 이런,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저는 PVP만 해요. 막 이런 분들도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런 유저들 입장에서는 오랜만에 찾아온 로얄 로더스가 굉장히 반가울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이 로얄 로더스를 또 시청을 하면서 재미를 느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선수로 참여를 해서 본인의 이런 뭔가 이 그냥 랭킹 말고도 그냥 대회로 스스로 증명해내는 이 과정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연습을 해가지고 막 팀 맞춰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좀 이렇게 빠르게 탈락하는 팀들을 보면 아 진짜 마음이 좀 많이 아쉽습니다. 그렇죠. 에이. 그래도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2년 전 로얄 로더스가 있고 지금 2022년에 로얄 로더스가 있잖아요. 네. 계속 이어지는구나. 이번에 아쉽게 탈락했어도 다음을 기약하면서 혹시 다음이 또 있지 않을까. 그리고 PVP 콘텐츠를 계속 즐겨나가다 보면 나도 저 주인공이 되지 않을까. 꿈을 꿀 수 있다는 것도 참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대회를 지금 압박하시는 거죠? 그랬으면 좋겠군요. 관계자들이 보면 네. 다음 있나 본데? 들은 바 없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PVP 대회가 지속적으로 꾸준히 이어졌으면 하는 거는 뭐 중계진들의 공통된 바람 아니에요. 그럼요. 선수들도 사실 마찬가지고 이렇게 또 PVP에 관심을 말씀하셨다시피 레이드보다는 PVP에 더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는 그런 유저분들도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역시나 컨텐츠의 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어나가야겠죠. 자, 이제 최종전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두 팀이거든요. 럼블러 그리고 다이노의 선수들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 두 팀 중에서 한 팀은 8강, 그러나 한 팀은 좀 아쉽게 집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다이노의 선수들이 소개되고 있죠. 이섭이, 성득인, 권희 앞선 패자전에서 승리를 거두고 올라왔습니다. 배마, 홀라, 서머너 조합으로 오늘 꽤 균형 있는 그런 실력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네, 특히나 권희 선수의 딜량이 폭발하면서 이제 다시 생존해서 마지막 기회를 거머쥐었거든요. 네. 여기에서 홀리나이트 성득인 선수의 아까 마지막 지켜주고자 하는 그 타이밍과 각성기 타이밍 여러 가지가 이제 맞아떨어진다는 거 팀 자체가 몸이 풀렸다는 거거든요. 예, 성득인 선수가 앞서서는 POG를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만큼 근데 또 팀에서는 권희 선수가 제일 어린 선수고 서머너가 잘해줘야 된다. 야, 이번에도 보여줄지 궁금하고요. 네, 일단 뭐 성득인 선수도 약간 설문 조사를 할 때 친구들이 막 로스타크를 알려달라고 한다. 그래서 막 알려주면서 되게 재밌다 요새 막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 모코코 할게. 네, 네. 로얄로더스 나와서 POG 받고 최종전 만약에 이겨서 8강도 간다면은 친구들에게 얼마나 자랑할 거리가 많겠습니까? 그럼요. 상대는 럼블러 팀. 선수들도 다시 한번 만나봐야죠. 럼블러가 첫 경기부터 시작해서 지금 오늘 꽤 그래도 뭐 최종전까지 기다렸어야 됐거든요. 일어나 턱걸이 해야지 차징 슈터 그리고 겨울보리 세 명의 선수들인데 앞선 경기에서는 겨울보리 선수가 창술했다가 스트라이커했다가 이러면서 좀 동분서주 많이 뛰어다니는 모습이 보였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홀리나이트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있다. 이러면 혹시 서머너나 이렇게 조금 더 팔이 긴 쪽으로 생각을 해볼지 아니면 아까 정우서 해설이 기대처럼 호크아이가 등장을 할지 이게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위기를 극복하는 핵심 전략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서머너는 그대로 나올 것 같고 그렇죠. 턱걸이 선수가 오늘 계속 서머너로 플레이를 했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호카이도 사실 뭐 바램은 있습니다만 일단 홀리나이트가 차징 슈터 선수에게 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도 일단은 좀 조합 상황에서 좀 맞추는데 전략적인 부분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네. 아마 큰 틀은 그대로 가져가고 그 안에서 약간의 변화만 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쵸. 자, 보겠습니다. 자, 선수들이 첫 경기에 나섰는데 다이노팀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대로 갑니다. 배마홀라, 서머너 오늘 내내 이 모습 보였고요. 이거 이상이 없다라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신들이 지켜와준 조합이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예.
자, 다이노는 그 뭐 진짜 앞서 패자전에서 보여줬던 그 경기력만 나온다면 아 뭐 충분히 가능하죠. 그렇죠. 패자전에서 이 보여줬었던 경기력은 가면 갈수록 팀 합이 좀 나아지고 있고, 예, 그런 부분에서 최종전에서도 충분히 더 좋은 뭔가 고점을 갱신을 하면서 예, 8강에 진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럼블러 볼까요? 오! 아... 자, 이런 변화를 줬습니다. 워로드, 워로드를 뽑았어요. 오늘 워로드 첫 등장인데요. 예. 워로드 블레. 블레이드 하나만으로 그러니까 워로드와 함께 이제 뭐 같이 다 들어가면서 좀 뭔가 휘저으면서 딜을 넣기에 충분하다. 이렇게 좀 생각한 그런 조합으로 좀 보이고요. 서머너를 지금 토콜이 선수가 서머너에서 워로드로 바꾼 거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이 크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상대도 서머너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서머너 맞대결을 굳이 하지 않겠다라는 의도인 것도 좀 느껴지고, 워로드로 아예 대거 변경. 그러면 홀리나이트 있죠, 워로드 있죠. 지금 서포터가 있는 상황에서 딜포터가 하나 더 진짜 탱키하게 가네요. 네, 단단하게 가는 만큼 이제 블레이드가 보여줄 수 있는 궁극의 딜량이 나와줘야 됩니다. 사실 블레이드를 지킬 수 있는 순간은 많이 나올 거예요. 네. 아, 궁금하네요. 경기 이거는 사실 그 럼블러 선수들이 이거 뭐 할지 저희한테 전달이 꽤 늦었거든요. 진짜 많이 고민하다 보다 했더니 그 고민의 결과가 이거였군요. 그렇죠. 이게 사실 워로드를 이제 넣음에 있어서 좀 고민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어떻게 결과로 작용을 할지, 뭐 넬라나 이런 것들로 좀 아군을 같이 좀 서포팅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이거든요. 자, 경기 갑니다. 럼블러와 다이노의 대결. 다이노는 늘 하던 대로 나왔습니다만 럼블러가 대거 큰 변화를 보여주는데 그게 통할까요? 워로드, 블레이드 이 두 조합이 추가가 됐기 때문에 그동안 보여줬던 경기와는 또 다른 그림이 펼쳐질 것 같고요. 워로드 각성기 타이밍에 뭐 심판의 창 꽂으면서 예, 이런 상대 치명타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를 끊어내겠다 이런 작전도 충분히 통할 수 있고요. 턱걸이 선수의 서머너에서 워로드로의 변화. 중간 맞을 서머너 딜을 버티기 위한 선택으로 보이는데요. 어우, 안 끌려왔습니다. 네, 강인함으로 버텼고요. 네. 네. 강인함 스포 찍으면 피면 한번 됩니다. 맞습니다. 어플 슬래시. 각성기 잘 올려쳤죠. 오, 가디온의 수호를. 오, 투자 많이 했어요. 가디온의 지금. 수호를 찍었습니다. 네, 일단은 뭐 치명타 적중률 이런 것보다는 예, 확실히 좀 아군을 보호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보이고요. 이게 피면의 상명이 피해 감소 30%까지 붙어있어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들어가서 팀원들을 다 지켜주면서 그 한타에서 이득을 보겠다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거는 충분히 잘 통했던 것 같아요. 상대 서머너의 체력은 오히려 조금 빼놨으니까요. 그리고 워드가 버스트 캐논도 사실 스킬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버스트 캐논을 뺐다는 얘기는 그만큼 가장 강한 딜인데 딜을 포기하고 그쵸. 서포팅을 한다는 얘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블레이드의 홀리나이트의 이런 딜에 충분히 믿음이 있다는 거고요. 아, 묶였어. 두 명이 동시에 묶였고요. 자, 둘 같이. 어이구, 셋이 같이 있었어요. 문나시 손님! 지금 파우르도 제 역할을 못하고 체력이 다 깎인 걸로 봤고요. 가디언의 랑레는 일단은 뭐 기상기로 피해준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자, 골고루 아우, 지금 다이노 꽤 많이 체력이 빠져있죠. 그래도 마린 덕분에 오우. 서머너는 자, 홀라컷. 네. 골고리 선수랑 차징슈터 선수의 콤보 완벽했죠? 네. 중간중간 갈고리도 잘 피해나가야 되고요. 자, 순식간에 둘. 이서비 선수 일부러 놔줄 것 같은데요. 오히려 다 등장하고 나서 곧장 잡을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은 아군들의 좀 기다림을 기다려야 되는 다이노 팀이고요. 블란트 소닉도 어쨌든 이게 굉장히 아프게 맞을 수 있어요. 블레이드 주들깁니다. 갈고리 끌고 왔죠. 네, 체력이 많았어요. 그리고 바로 방향 바꿉니다. 아래쪽 역습권. 자진 슈터 일단 다운인데 지금 같이 스턴됐었기 때문에 자 일단은 2대1 고립된 상황. 빠져나가고 이사비도 드리블하는 모습이죠. 캐시온 불렀습니다. 빠질 때 체력도 많이 깎여있었기 때문에 서머너도 각성기를 쓴 상태. 아, 턱걸이 원해도 그러네요. 투다운 콜이 제대로 들어왔습니다. 일단은 뭐 서로 율법이 빠진 상태였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케어할 수 있는 스킬도 부족했던 것 같고요.
구현해? 오,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알리마지. 이제 이러면 다시 리셋될 때 이서비 선수가 나오고 나서 스코어 경쟁이 제대로 시작되거든요. 완전 팽팽합니다. 보통은 갈고리 이후에 뭐 기절 걸고서 이제 뭐 캐논이 들어가야 되는데 없다 보니까 아군이 그런 부분들을 잘 채워주고 있어요. 디리스킬로. 아, 위쪽에. 자, 그런데 여기다 각성기. 아, 들어왔죠. 이러면 이 이번 싸움에서 성득인 선수를 잡아내면 4대 2 상태에서 붙이는 싸움이 될 수 있어요. 시간이 말라가고 있습니다. 네, 턱걸이 선수를 잠깐 하지만 갈고리를 땡겨오고 성득인. 워로드가 뭐 가디언 랑을 쓰면서 이게 사실 딜 스킬이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대 딜로스를 만들어내고 계속해서 자신을 보게 만들고 있잖아요. 갈고리로 땡겨오고 방패 돌진으로 쭉쭉쭉쭉 밀어주고. 성득인 선수가 그래서 확실히 개입을 못하고 있거든요. 시간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서 돌고리 선수를 잡아내야 동점하고 연장으로 가요. 본인은 살아야 됩니다. 네. 아, 근데 봤어요. 시간이 이거. 얼마 많지 않아요. 돌고리 선수가 포커싱을 해서 자, 일단 쉴드 둘렀고요. 일단 마일스도 끝났고요. 네. 자, 7초, 6초. 시간 없는 상태 겨울보리가 당연시 될 것 같은데요. 겨울보리. 자, 한번 강인함으로 버텨보고 또 겨울보리 안쪽으로 들어가서 버팁니다. 아, 마지막에 이동기 출을 기다리고 있었네요. 와, 럼블러. 특히 겨울보리 선수가 내가 상대에게 타겟으로 지목될 거라는 걸 뻔히 알았기 때문에 일단 살자. 네, 그렇죠. 이게 마일스톰이 좀 끝나면서 이 경직 면역이 이제 벗겨지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아래쪽으로 이동 스킬을 쓰면서 또 강인함으로 한번 버텨주는 이 모습까지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워로드가 각성기를 두 가지로 쓰거든요. 다른 보통 이제 다른 캐릭터들이 각성기를 아예 그냥 몰아서 쓰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오는데 가디언의 소라는 거를 썼다. 자, 그만큼 팀원들을 확실하게 좀 지켜주면서 든든한 국방 역할을 하겠다. 근데 그걸 굉장히 잘 보여줬어요. 네, 스킬셋 자체도 딜링을 할 수 있는 것보다는 상대를 통제해주고 아군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탱키함까지 신경 써줄 수 있는 요소를 모두 채택해서 이거는 그래서 아예 상대 다이노 팀원들이 워로드는 포기하고 가는 그런 그림까지 나왔어요. 사실 워로드가 가디언의 소울을 들었을 때 물론 적에게 피해도 같이 주잖아요. 그렇죠. 뭐 기절도 있고요. 네. 워로드가 가디언의 수호를 조금 더 많이 들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했었었는데 전반적으로 심판의 장을 더 많이 꺼낸 모습들도 나왔어서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가나 보다 했었거든요. 그렇죠. 뭐 상황에 따라서 심판의 창을 이제 사용을 하기도 이제 훨씬 뭐 좋을 때가 있으니까요. 네. 네,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이번 생각에는 가디언 수호로 판을 깔고서 그 위쪽에서 그냥 다 같이 싸우자. 예, 면역 스킬들을 받으면서 네. 예, 그런 생각으로 보입니다. 자, 결과적으로는 그게 좀 적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블레이드도 딜을 꽤 잘 몰아 넣는 모습이었고요. 근데 지금은 사실 킬이 그렇게 또 많이 나온 그런 판은 아니었어요. 아슬아슬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겨울보리 선수가 일단 제거 안 되고 계속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도 아주 컸습니다. 예. 플래시 브레이크 일찍 썼죠. 같이 써서 그냥 그 후에도 힘이 안 빠지게 그 지연전을 잘 끌어준 게 포인트였습니다. 가디언소 이제 안쪽에서 싸움이 이제 이뤄졌으면 뭐 더 좋았겠지만 네, 그런 부분은 아니었으면 아직 아니었음에도 왜 찍었는지는 알 수 있었죠. 예. 이런 식으로 워로드일 때는 가디언이 땡겨오고 그리고 여기서 무조건 자 둘을 같이 이 터지는데도 딜이 크게 안 나온다는 게 얼마나 단단한지 저기에서 뭔가 점수를 또 하나 냈다면 마지막 시간대에 겨울보리 선수를 더 적극적으로 공략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킬스코어 자체도 많이 나오지 않았죠. 예,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스노우볼을 굴리기 위한 조합이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럼블러가 그런 부분들을 잘 이용해서 결국 승리까지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워로드도 그렇고 홀라도 그렇고 홀라 뭐 양팀에 하나씩 있죠. 이러다 보니까 사실 킬이 많이 나오기는 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기도 했어요. 럼블러와 다이노의 대결, 럼블러가 먼저 승리를 챙겨갔는데요. 이렇게 다이노는 그래도 변경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이게 제일 잘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보여주겠습니다. 갑니다. 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특히나 이런 뭐 코너에 이제 한 번만 이제 지면은 탈락이잖아요. 네. 네, 이런 상황에서는 그래도 자신감 있는 쪽으로 손이 가기 마련이죠. 맞아요. 근데 나머지 다른
캐릭터들도 제출을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를 주지 않는다는 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합이 제일 자신 있는 조합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럼블러가 궁금한데요. 그대로 가죠. 혹시나 겨울보리 선수가 아까 보여줬던 스트라이커의 원맨쇼가 나오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방금 전 워낙에 블레이드 컨트롤이 좋았어서 그 부분을 믿고 그대로 가는 모습이죠. 만약에 워로드를 턱걸이 선수가 꺼낸다면 그렇죠. 거기서 스컬을 같이 들기는 조금 어려웠을 것 같고 그렇죠. 좀 더 딜을 확실하게 넣을 수 있는 블레이드를 그쵸? 기용해서 아예 겨울보리 선수에게 딜을 담당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버스트까지 이제 순간순간 써주면서 예,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어쨌든 이 블레이드가 근딜에 가깝잖아요. 근딜이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좀 잘 살려주겠다라는 거죠. 아, 럼블러와 다이노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세트입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다이노가 어떻게든 마크를 해야 되는데 앞서서 만났던 그 단단한 럼블러의 조합을 어떻게 부셔낼 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경기 가겠습니다. 서머너를 버리고 워로드로 방향을 교체했던 것이 아 이거 럼블러 입장에서는 완전히 신의 한 수가 됐습니다. 예, 워로드 때문에 나머지가 산다라는 거를 사실 그래서 지금 들었다는 거는 뭐 필살기네요. 마지막 도전이 되니까요. 예. 경기 시작됐어요. 결국에는 좀 블레이드를 좀 봉쇄시켜줘야 되는 네. 다이노 팀 입장이죠. 네, 빠르게 들어갑니다. 어우. 블리츠 러시까지 그냥 뭐 콤보 깔끔하게 들어갔고요. 네. 판정이 좋거든요. 그쵸, 블리츠 그쵸. 러시가 일단 멈추기는 했는데요. 감정 맞췄기 때문에 잠시 타임 동안 물러나 있는 상태의 겨울보리 선수고요. 물러나 있을까지 써줬지만 피감이 있었고요. 네. 근데 또 상대도 단단하기 때문에 버리 선수 신일법을 보고 있었습니다. 워로드가요. 발성각 위에서 아래서 자 근데 그 사이에 블레이드 체력은 은근히 깎였습니다. 마일스톤 오 방금 성대인 선수의 공격을 피한 게 너무 좋았는데요. 블레이드까지 그리고 다시 한번 각연에서 여기서 한 명 데리고 가자는 거죠? 예. 자 그게 될까요? 일단 쉴드 럼블러 지금 둘러져 있기 때문에 상대를 최대한 데미지를 많이 근데 골고루 쏟아 부을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쵸. 이거 율법 잘 들어갔어요. 체력 상황이 일단은 다이노 팀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일단은 한 번 좀 빼줘야 될 필요가 있고요. 알고리 다시 한번 권희를 땡겨왔고요. 아 권희 선수가 이러면 또 멀어지죠. 워로드도 뒤로 빠져있고요. 한꺼번에? 어. 성대기 선수. 아유, 예. 이게 럼블러의 작전이 이거예요. 가디언의 소울을 켜서 거기서 상대 체력을 최대한 좀 많이 깎아놓고 그리고 나서 이득을 본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잘 집중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 상대를 지금 코너까지 몰아넣는데 성공하고 있고요. 네, 차단하려고 해도 딜이 압도적이에요. 이섭이의 체력이 오히려 깎이면서 사진 슈터 마무리 하나씩 교환은 됐습니다. 아, 막 교환이긴 신성감? 한데 아직까지 지금 윙드. 남아있는 선수들이 너무 탄탄하죠. 에야, 그러네요. 일단은 뭐 홀리나이트랑 워로드 같은 경우에는 치기가 좀 부담스럽죠. 예. 그래도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서프라이즈하게 들어와서 어무라이트 소리 깔아주고 정신없게 때리죠. 치고 빠지는 것 때문에 이 블레이드가 어디 있는지 위치 파악이 순간적으로 차징 슈터! 차징 슈터를 근데 올라왔어요. 아 근데 이거 블레이드가 살려주는 느낌이거든요. 플래시 블레이드. 게시오까지 불러내긴 했는데 이미 권희도 체력이 조금 없습니다. 자 3대2 쫓아는 가야 돼요. 자 일단 워로드 블레이드를 잡으면 그러니까 이게 방금 차징 슈터 선수를 좀 뭔가 잡기 위해서 뭉쳤던 게 안 좋게 작용했었죠. 자 피닉스 근데 체력 잡으세요. 각색 있었어요. 자, 지금 타이밍이에요. 예, 타이밍. 상대 둘을 끊어낼 수 있으면 시간이 1분 아직 여유 있습니다. 일단 워로드라도. 아, 근데 워로드보다 이쪽이 좀더 약간 더 쉽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 또 짐이 나거든요. 마일스톰 부르고 있습니다. 아, 오히려 지금 권희 선수 잡혔죠. 예. 아, 이게 방금 타이밍에 좀 포커스가 좀 갈렸던 게 오히려 좀 아쉽고요.
그래도 1점 차이면은 지금 시간에 한 명 더 데려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이게 이섭이 선수가 체력이 좀 빠져 있는 상황인 게 이게 불안한 요소입니다. 상대 워로드거든요. 워로드는 체력 빠졌다고 하더라도 아 일단 30초 밑에 퍽주퍽프 갈고리. 갈고리 아 푸싱 기절 먹습니다. 아 근데 이섭이 선수가 그래서 들어왔더니 네 문나이트 빨려 들어가네요. 그리고 아 시간 자 어쨌든 어? 스코어는 맞춰봤습니다만 이섭이가 체력이 없어서 이섭이 선수 스코어가 있기네요. 대마 알리 맞지? 어떻게든 빠져나가야 됩니다. 대마 따라가죠. 시간만 3초만 버티면 3초만 버티면 자 와 마지막에 이섭이가 버티질 못했어요. 저 우와. 버틴 줄 알았거든요. 네, 저 버틴 줄 알고 시간이 그랬다가 예. 넘어가는 줄 알았었는데 네. 그 한 0. 몇 초에 잡혔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연장전 갈 생각으로 그냥 불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아이고 그랬으면 또 어떻게 됐을지 모르는 판이었지 않았을까요? 네 1점 차이였으니까요. 예. 자 그런데 이섭이 선수가 마지막에 결국 끊기면서 럼블러가 8강으로 갑니다. 네 일단은 최종전에서의 럼블러의 이 모습 자체는 같은 첫 출전이지만 굉장히 뭐 전략적으로 워로드도 한번 바꿔주면서 좀 더 뭔가 이 팀 합의나 이런 것들이 여유가 있는 네,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첫 출전만에 이렇게 순간적인 뭐 방향을 틀어서 간다는 게 그게 참 쉽지는 않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걸 만들어냈습니다. 네, 뭐 의미 있는 도전이었죠. 블레이드로 딱 바꾸자마자 오히려 컨트롤 싸움에서는 첫 번째 경기보다 더욱더 빠르게 키를 따내는 모습이었으니까요. 네. 아 그리고 겨울보리 선수도 순간순간 움직임들이 꽤나 좋은 걸 많이 보여줬었어요. 그쵸. 블레이드로. 네, 일단은 뭐 블레이드를 통해서 본인 혼자 뭔가 딜을 다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담감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이 뭐 경기에 영향을 전혀 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판을 깔아주니까 날뛰면서 본인의 그런 피지컬을 좀 뽐낼 수 있는 그런 경기였습니다. 겨울보리 선수를 좀 더 칭찬해주고 싶은 게 오늘 창술, 스트라이커, 블레이드 해서 진짜 세 직업을 다 보여줬단 말이에요. 이게 네. 쉬운 게 아니잖아요. 거기에다가 스트라이커 때 이미 저희가 주목을 할 정도로 너무 컨트롤이 좋으니까요. 네. 야 럼블러가 결국 마지막 한 장 남았던 진출 티켓을 가져갑니다. 참 버니 선수도 열심히 딜을 넣었는데 상대의 워로드가 딱 들어오자마자 상대가 너무 국밥으로 든든하게 버텨지다 보니까 쉽지 않았고요. 이게 만약에 그냥 턱걸이 선수가 하던 대로 서머나 맞싸움을 했으면 또 어떻게 됐을까? 이것도 궁금하긴 하네요. 그렇죠. 뭐 권희 선수 입장에도 권희 선수 입장에서도 사실 이미 럼블러 선수의 이 경기들을 좀 봤을 거 아니에요. 기다리면서 그런 부분에서 워로드의 좀 생각은 좀 잘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예상 자체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대처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대회의 장점이 아마 이게 아닐까요? 그냥 선수들이 하나하나 하나의 캐릭터를 그냥 정해서 끝까지 쭉 가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세트별로 계속해서 캐릭터를 바꿔서 가다 보니까 이게 진짜 캐릭터 폭이 넓은 선수를 보유하고 있는 팀이 확실히 이게 좀 강하네요. 네, 가능성도 열리고 3대3이라서 이건 팀 조합이다라는 거를 또 과감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기도 하고요. 네. 앞으로 선수들이 갖고 있는 조합으로 어떤 퍼즐을 만들어 나갈지가 계속 기대됩니다. 네, 자 게임 스탯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다이노 선수들 좀 아쉽게 됐어요. 여러분 끝까지 수고하셨다는 말씀 전해드리고요. 겨울보리 선수가 여기서도 뭐 무빙을 통해서 일단은 뭐 스킬 다 넣고서 본인은 살아가고 여기 소니까지 그러니까 스킬 자체가 낭비하게 되면 안 되는 조합이거든요. 그러니까 낭비가 안 됐어요. 근데 다이어 플래스 자체가 워낙에 순간적으로 빠르고 그러면서 사실 팀의 어떤 움직임들보다는 본인이 본인 힘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걸 굉장히 잘했습니다. 이섭이 선수가 한 번 뭐 기상 쓰면서 버티나 했습니다만 잘했고요. 송드긴 선수와 이섭이 선수가 굉장히 안타까울 수 있었던 게 뭔가 끊어주려고 하거나 이제 뭐 대세를 가져가려고 할 때 계속해서 옆에서 개입해 들어오는 블레이드 때문에 방해를 많이 받았거든요. 지금도 사실 다이노팀 입장에서 기회를 잡을 뻔했었는데 이 블레이드의 각성기에 좀 무너진 느낌이 있었거든요. 플래시 블링크 강력하죠. 그리고 일단 기본적인 마일스톰을 두르고 있을 때 팀원들의 이속공속이 갑자기 훅 올라가다 보니까 그때 팀원들이 좀
단합해서 예, 상대를 몰아쳐야 되는 타이밍인데 자 그런 것들 보여줬고 자 이거 마지막이요 마지막 아우 와 전장의 방패를 예. 그러니까요 전장의 예. 방패를 켰었어요 아. 네 이 전장의 방패를 이제 키면서 딱 0점 그러니까 사실 카운트는 0이 보였었거든요 저는 예. 네, 그래서 이게 살아나가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는데 아, 또 이렇게 키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정말 놀랍네요 자 겨울보리 선수가 겨울보리 선수가 POG를 받습니다 아, 뭐 블레이드로 뭐 보여준 이 모습 자체가 뭐 워낙 좋았고 그 최종전 말고도 예, 그 전 경기에서도 오늘 이 겨울보리 선수의 이 피지컬 자체는 굉장히 앞으로 기대할 만하다라고 기대감을 충분히 불러일으켰거든요 예, 전체적으로 창술사, 스트라이커, 블레이드 모두가 상대 선수를 잡으면서 게임을 열어가는 그런 플레이로서 너무 움직임이 좋았습니다 볼까요? 겨울보리 선수의 주요 장면들입니다 네, 두 명 동시에 띄우고 마지막 타격까지 하고 위 걸어나가는 거 보세요 그냥 스페이스를 눌러도 될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잘 빠지는 모습까지 그렇죠 뭐 넘어뜨린 걸 좀 확인을 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스케일이나 이런 부분들이 낭비가 거의 없었죠 또 스피드 커터 그리고 네, 어퍼슬래시로 강인한 부분이었다가 뒤쪽으로 와. 김업 따라하는 게 저런 거겠죠. 마지막까지 갖고 있다가 혹시라도 한 방 맞고 끝나지 않을까 할 때 스페이스 그렇죠. 눌러버리고요. 나이스도 그렇게 확실하게 버스트 뭐 이런 것들을 쏟아붓는 모습입니다. 사실 딜 자체가 꽤 크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렇게 네, 들어가고 일단 한 명이 물렸으면은 그래도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데 지금 다운이 두 명이 같이 돼 있는데 심지어 두 명이 동시에 투 다운 상태였어요. 네. 그러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죠. 누군가 한 명은 제거돼야 된다. 네. 자 이렇게 럼블러 팀이 최종 진출을 했고요. 럼블러의 겨울보리 선수가 인터뷰에 준비되어 있다고 하네요.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겨울보리 정호중 선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너무나 궁금한 게 많은 게 일단 앞선 경기에서는 서머너 홀라 그 다음에 뭐 창술 스커까지 이렇게 보여줬었고 근데 갑자기 워로드 작전을 펼쳤어요. 이거는 어떤 의도였을까요? 상대가 이제 서머너 있다 보니까 댐감을 두르면 서머너 딜량이 조금 안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괜찮은 조합 같아서 짜보고 나왔습니다. 예, 근데 결과는 어쨌든 성공이 됐죠. 뭐 팀원들끼리 야 우리 이 선택 좋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눴나요? 사실 이 조합으로 가려고 했어요. 저기 이제 다이노 팀은 원래 이 조합으로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아예 준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신 거였군요. 오늘 겨울보리 선수가 블레이드 창술 스트라이커 지금 세 직업을 다 보여줬어요. 네. 이러기가 쉽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변함은 무쌍했던 본인의 모습에 점수를 좀 준다면 어떻게 좀 만족하십니까? 스커만 조금 잘 쳤던 것 같고 나머지는 그냥 평소대로 했던 것 같아요. 아 스커는 오늘 그 만족? 스커는 조금 1경기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본인에게 후한 성격은 아니군요. 오늘 특히 럼블러 팀에서 그래도 본인이 지금 POG를 받았습니다만 누가 제일 잘했다? 좀 인정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서머너 홀리 한 거 없고 제가 한 거 같습니다. 아, 네. 그래요. 이런 인터뷰 좋아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뭐, 저는 한 거 없고요. 팀원들이 다 했어요. 뭐 이런 거보다는 훨씬 화끈해. 아, 겨울보리 선수 네. 기억 빡 해놓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대회도 계속 이런 스타일로 쭉 밀어 붙일 겁니까? 계속 조합을 바꿔서 나올 것 같습니다. 아 계속? 네. 그러면 뭐 본인 준비된 캐릭터 몇 개 정도까지 선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준비한 거는 많은데 딱 집어서 배틀마스터도 저도 꺼내보고 싶어요. 더 욕심을 내보고 싶다. 네. 아 알겠습니다. 자 럼블러 오늘 고생 많았는데요. 푹 쉬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겨울보리. 네. 네. 이 선수 인터뷰가 굉장히 인상 깊고요. 이게 사실 그리고 이 정도면은 찐 팀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인터뷰가 가능한 예.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에도 큰 문제가 없다.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한 거 없다. 아예
그냥 팀원들한테 가서 한 소리 듣겠는데요? 뭐 그런 거는 또 이제 뭐 저녁 먹으면서 같이 한통 내면 되는 거죠. 아, 승자전에서 휘두르기 팀이 승리를 거두고 8강에 역시나 B그룹의 최강자다운 면모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마지막 한 장 남았던 티켓은 럼블러가 가져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B그룹의 진출팀이 모두 다 결정이 났습니다. 저희가 16강 경기 어제 오늘 진행하면서 벌써 네 팀의 8강 진출팀이 확정이 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반 남은 거죠. 네 개의 티켓만 남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만큼 일단은 뭐 그룹 A조도 그렇고 뭐 B조도 그렇고 확실한 이 뭔가 절대 강자가 또 있고요. 그리고 뭔가 이제 새롭게 첫 출전하면서 도전하는 뭐 이런 럼블러의 기량에도 굉장히 좀 놀랐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룹 C조, D조도 경기가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에 펼쳐집니다. 16강 C그룹의 대결인데요. 로요테 그리고 퍼스트 공복 신보넬라 퍼샷. 이름이 쉽진 않습니다. 네. 신성한 보호 넬라 뭐. 네. 합쳤어요. 네. 합쳤어요. 스크린 이름을 합쳤어요. 예. 그러면 뭐 하나만 찝어서 얘기하기도 굉장히 어렵고. 아, 그러면 또 안 좋아하죠. 그럼요. 예. 우리 누구만 편애하냐. 이게 아이덴티티. 네. 이럴 수도 있고. 그러면 빨리 집에 가서 이제 일주일 동안 연습해와. 신보넬라 포샷 이러면서 열심히 준비해. 저기요, 선수들 최대한 좀 팀 이름은 좀 쉽게 좀 만들어주세요. 예. 알려주세요. 네, 발음하는데 이제 어려우면은 뭔가 이제 팀명 외칠 때 이게 잘 안 나오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네, 이러면은 이제 저희는 이제 선수들 아이디밖에. 네. 그러거나 아니면 상대 팀만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좀 저희도 사람이에요. 예. 쉬운 길이 있으면 그 길로 가요. 그렇죠. 근데 네. 이미 완성되셨잖아요. 지금 두 번 연습하신 건데 그게 끝 아닙니까? 아, 그렇지 않아요. 그때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희 양쪽 해설진은 오늘은 해보지 않겠습니다. 연습해서 연습하고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C그룹 경기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낮 2시. 매주 주말에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16강 경기 진행이 되니까요. 오늘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도 꼭 다음 주 토요일에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